한 홈쇼핑 회사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서 혹시 택배에 바이러스가 묻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. 과연 택배로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엄하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 GS홈쇼핑은 직원 중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어제부터 서울 물레동 본사를 폐쇄했습니다. 확진자는 본사 직원이기 때문에 택배 업무와는 무관하지만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발송지가 어딘지는 알고서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보냈다 하더라도 그 동네를 거쳐서 온다 하면 불안하죠. 하지만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게 질본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. 원래는 이제 세포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노출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생존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테인리스처럼 차갑고 딱딱한 재질에선 오래 생존하지만 이 같은 상자 등의 표면에선 오래 살아남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또 신종 코로나의 경우 공기가 아닌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기나 점막을 통해 들어가야 감염이 됩니다. 결국 택배 상자에 대해 바이러스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. SBS CNBC 엄하은입니다.